우리나라의 우주 항공 정책을 이끌 컨트롤 타워인 우주 항공청이 사천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청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20여 년간 재직하셨다가 지난해 경상고립대 교수로 부임하신 김혜동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주 항공청 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항공우주연구원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음, 뭐, 이제, 뉴스로 잘 아시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뭐, 현황, 현황과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외부의 일에 대해서 별로 이제, 신경 못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항우연이 과기정통부 지금 사나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우주청이 과기부 정, 과기정통부 산하에또 생기게 되는데,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다 보니까 예. 어, 그냥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미항공 우주국, 나사형 모델로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나사형 모델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음, 좀 이제 이하기 쉽게 우리 현재 체제를 말씀드리면 어, 과기정통부가 우주개발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담당하시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항공우주와는 약간 좀 무관하죠. 그게 거기에 비해가 좀 나사에 계시는 분들은 어, 연구개발 조직뿐만이 아니라 행정에 계시는 분들도 각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있는 전문가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사 산하에 어, 특화되어 있는 연구센터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주항공청이라는 이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어 우주항공청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어, 우주항공 분야의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 그런 어, 이제 차원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어, 사천에 지금 우주항공청의 본청이 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 그러면은 우주항공청의 그 어, 전문가들이 국가의 우주항공 프로젝트를 어, 효과적으로 인제 관리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어떤 개발 기관이라든지 인력들이 어, 경남 또는 이제 사천 근처에 좀 이렇게 모여져야 어,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우주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우주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어, 대부분 이제 대전이라든지, 뭐 대전 충남 위쪽에 있, 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그분들을 어, 만나러 올라가거나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지금 경남이나 사천에서... 위성 뭐 이렇게 조립 혁신센터 이런 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그것은 조금 이제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우주청 근처에다가 국가 주도의 위성을 개발하는 기관들 좀 모여 있을 수 있게끔 국가 위성 개발 협력센터 같은 것이 좀 있으면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관계되는 어떤 그 개발자와 관련되는 산업체가 내려올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두 가지 기능도 충실히 하게 하고 좀더 많은 그 사람들이 경남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러스터와 같이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관들이 좀이 집적돼 있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런데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대전과 전남을 통해서 역할과 기능이 좀 분산이 되 있는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본연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 무엇보다도 그, 각 부처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어, 우주 분야 특히, 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기정통부뿐만이 아니라, 뭐, 산자부라든지, 뭐, 국토부라든지, 뭐, 방사청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처에서, 어, 관계되는 분들이 우주청 내려와서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어, 명시만 하면은, 사실은 일 되기가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별 법을 이제 제정한다 그러는데, 그 특별법 안에 각 부처의 우주항공과 관련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네. 어떤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끔 법적으로 예. 좀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 그러는데 뭐 대통령이 이제 한 말씀을 좀 이렇게 크게 주셔야 되겠죠 예. 예, 이렇게 어떤 지침을 줘가지고 우주청 근처에 모여서 네. 제대로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무엇보다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